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변화산에서 홀연히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세 제자들 체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암울한 세상 가운데 참다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는 자가 희게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 그 우리 어리석은 양과 같이 우리가 곁길로 가기를 잘하고 시력도 어둡고 또 넘어지기도 잘하고 뭐 어떻게 할줄 모르는 자, 그러한 우리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참 변화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과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세 제자들이 그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연결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지금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산 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그러한 영광의 장면을 보는 사이에 아래 열두 제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우리가 처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약성경에도 한번 등장을 하죠. 뭐한 번이 아니죠.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보며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돌판을 받는 자, 그 영광스러운 그 동시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백성들이 그냥 졸르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뭐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거기서도 나오지만 이런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산 위에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건과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암울한 도저히 뭐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듯한 그러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마치 산 아래 그 밝은, 산 위에 있는 봉우리와 산 아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자, 그러한 그 대조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귀중한 답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상반된 현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박 기자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아마 제일 유명한 유화라고 그러네요. 예. 기름으로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냥 트랜스피규레이션인데 원래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변화산 위에 예수님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위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론 이거 뭐 상상력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그 아주 이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장면이 위에 있는가 하면 바로 아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아이 하나가 이쪽으로 보이죠. 그 아이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벙어리 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 아버지의 기술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뭐 불에도 물에도 막 던졌다 이러한 그 암울한 현실 뭐 도저히 뭐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풀리지 않는 그런 딜레마 같은 자 그러한 상황이 아래는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게 한 장면에 담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중적인 현실을 잘 담아낸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파엘의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1520년도 그가 죽기 전에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 그림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자, 이미 제가 변화산의 영광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그림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 가장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문제는 사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 심정에 한번 여러분 대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귀신이 얘를 붙잡아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고립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서 한번 얘를 붙잡으면 막 불에도 막 쳐놓고 물에도 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 그래서 아이가 막 점점 파리해 간다.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뭐 이게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부모로서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떻게 의사한테 찾아가도 해결책이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자 그런 이 참담한 자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특별히 이제 9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었고 나머지 9 제자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파송한 기억이 있어요. 마가복음 앞쪽에 나오는데 이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내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거는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되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말 귀신들이 쫓아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주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야, 한번 발걷어 붙이고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귀신을 쫓아내 볼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뭐 이래도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아이가 뭐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자, 이러한 이 곤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뭐 재밌게 그런 얘기죠. 아, 뭐 예수 이름이 빠졌잖아. 좀 더 힘내서 해봐. 예수 이름으로 뭐 혀를 꼬부려봐.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14절 지금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흠을 잡아볼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거수일투족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더 사실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그렇죠? 거봐,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서기관들이, 니들은 다 가짜야. 뭐 맨날 귀신 쫓아내고 뭐 한다 그러더니 하긴 뭐래. 어디 해봐, 해봐. 아마 조롱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너희들은 지금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뭐 아무튼 뭐 변론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뭐 교리적으로 가능하냐, 뭐 등등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러한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는 거, 내려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때는 뭐 은혜 받는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받고 자 그러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오래된 숙제 같은 또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건 뭐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자,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괴리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그에게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의 현실은 오랫동안이나 이삭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 25년이 지났어요. 뭐 10년 기다려야 지쳐서 포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로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나오고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자기의 현실은 너무 어울리지 않게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하나의 아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현실의 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종종?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종종.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현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상반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자,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 갈 것인가라는 게 정말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7일 24 곱하면 여러분 168시간이 나와요. 그 168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여러분 지금 딱 1시간 정도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자, 이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이 물론 굉장히 큰 그 임팩을 줄 수 있겠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나머지 167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내는가라는 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조금은 엉뚱하지만 그 고백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려가지 말고 저 암울한 현실 속으로 언제 정말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자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 가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당혹스럽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19절에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바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근원과 우리가 연결되는 유일한 고리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에이,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가당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는 이건 될 것 같지가 않아, 도무지. 자, 이 아이의 아버지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자,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이러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니 이 아버지가 누군들 안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먹여봤겠죠. 또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사람도 어쩌면 찾아갔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왜 안 써봤겠습니까? 근데 다 실패였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소위 우리가 패배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번 지면 사람이 뭐 오기가 나서 다시 뭐 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패배하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냥 자포자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조차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와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에휴, 그래 뭐 별 수 있겠어, 세상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의 상태를 기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예수님의 입장까지 어쩌면 뭐 속으로 배려를 했는지도 모르죠. 아, 이 뭐 스승이라는 사람까지 실패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여기서 매달리면 우리 예수님의 체면만 깎이니까 뭐 안 돼도 좀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자.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자기 생각에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익숙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러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이번에도 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약간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렇죠. 뭐 좋은 게 있나요? 뭐 별 수 있겠어요? 뭐 이러한 그 사람의 짙은 어떻게 보면 좌절의 그림자가 묻어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제목을 거기서 땄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든지 믿음은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건 참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여러분 뭐든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든지 믿으십시오. 뭐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하세요. 뭐 기도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완전히 이단 같은 소리들을 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든지 믿어라. 그럼 니들 뜻대로 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중세에도 그렇고. 너무 미신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소위 여러분 이 드라큘라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귀신이 막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뭐 거의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뭐 합니까? 십자가. 아, 십자가 하나 들고 나가면 막 귀신이 다 도망가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고 다니면 뭐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여러분. 예?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믿어도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뭐, 무슨 주문을 외우는, 뭐, 보통 일반 종교에서 그렇지, 그렇듯이,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기도문을 막 외웁니다. 막, 뭐, 주기도문 외워. 그러면 다 물러갈 거야. 글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라는 살아있는 인격체,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에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큰 건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깊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종종 너무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나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같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이건 이 책망의 탄식의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빈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 그런 책망을 바로 그의 절망과 그의 좌절을 주님이 바로 집어내십니다. 사실은 뭐 창피를 주려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바로 그 문제를 바로 집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자, 그 다음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데 또 바로 다음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를 또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해. 이 말 자체만 보면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좀 이런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의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의심과 회의가 전혀 찾아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주 많이 자주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런 갈등과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 약간 이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진짜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이러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모아서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굉장히 궁금했겠죠. 우리를 파송했을 때는 우리가 다 했던 건데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갭,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것과 우리 현실의 이 문제들, 이 사이를 채우는 갭은 뭐냐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뭐 또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우리가 뭐 산으로 옮기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사실은 자구책을 구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뭘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 우리 자신의 무능함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뭐 좀 하는 것처럼, 아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한 게 몇십 년인데, 내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뭐 제자들처럼 나 귀신도 쫓아봤고 능력을 행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어머니 제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지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가라도 지금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바로 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불 잘 들어오고 잘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파워플러그 확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끝납니다. 바로 꺼집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결코 내 호주머니에서 언제든지 꺼내면 쓸 수 있는 그 무엇,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내가 멀쩡하게 그러한 일을 하고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마귀를 누르는 그러한 체험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의 근원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내공이라 그러지만 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자기 속 안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능력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뭐 체험 많이 하는 사람, 뭐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도 비참해집니다. 말로가. 그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다 복음 잘 전해놓고 나중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뭐 재산처럼 축적해놓은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그로부터 능력을 받는가? 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의심도 많고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너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평생 신앙 생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이 문제만 가면 내가 나약해지지? 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 그러한 그 순간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뭐 조금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 있으면 내세우고 싶어하고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된 줄 알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고백을 뒤집으면 뭐냐면 나는 그 능력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여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뭐 능력의 하나님 옆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좀 따라다니면서 그걸 막 보고 하니까 마치 자기도 대단한 사람들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이 솔직하고 이 믿음의 기도, 자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이고도 다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하고 뭐 그 의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엘리야가 대단해서 뭐 불이 떨어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 이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쩌면 이게 계속되는 문제일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영광과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림자, 죄악의 영향력,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붙들고 그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물가제로 죽어서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짓눌리며 살았던 저희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이 불쌍한 아이와 같이 고립되어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점점 파리해져가는 이러한 이 불쌍한 아이의 모습과 같은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로지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항상 그에게 간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